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자식 때문에 부모들은 즐거울 때가 있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도 있지만 부모를 학대하는 자식도 있죠. 만나는 사람마다 침을 튀겨가며 자식 자랑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속을 썩이는 자식을 두고 죽이지도 살리지도 못한다며 자식이 원수라고 탄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의 부모가 되어서 행복하다고 자식에게 잘 자라주어 고맙다고 마음을 전하는 부모가 있는 반면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너랑 똑같이 닮은 자식 낳아서 지질이 고생 한번 해보라고 저주를 퍼붓는 부모도 있습니다. 성공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부모에게 번듯한 집과 자동차를 사주는 자식이 있는 반면에 부모를 닥달해서 그마저도 있는 재산을 빼앗다시피 가져가고는 나 몰라라 하는 자식도 있습니다. 대체 부모에게 자식이란 무엇일까요? 답이 있을 수도 없는 주제를 다뤄보겠다고 용감하게 덤벼든 저는 또 왜 이럽니까? 오늘은 계속 질문만 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내 자식, 내 새끼, 이 사랑스럽고 앙증맞기까지 한 말이 어느 한순간에 야 이 자식아, 야 이 새끼야 욕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은 자식에 대한 사랑과 미움이 뒤섞인 양가 감정이 담겨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식은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또 우리는 부모에게 어떤 자식이었을까요? 오늘은 하나로 아주 딱 답을 내릴 수 없는 주제와 관련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글이 있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홍재화라는 작가가 8년 전에 쓴 한 칼럼입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남들은 하나나 둘밖에 없는 자식을 나는 셋이나 있다. 특별히 자식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같이 다 밉다. 공부 못해 밉고 말 안 들어서 밉고 지 멋대로 해서 밉고 도대체 그렇게 미운 자식을 왜 셋이나 낳았을까? 미련해서? 그건 뭐 어찌 변명할 도리가 없다. 그래도 왜 하필이면 자식에 대해서는 미련 맞을까? 숫자가 남들보다 단지 하나 더 많을 뿐 부모는 다 자식에게 미련 맞지 않을까? 자식에게 똑똑한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 자식에게 똑똑한 소리를 해대는 부모는 자식에게 존경을 받을까? 내가 낳은 자식이 미운데 남의 자식 수십 명씩 키우는 선생님들은 어떨까? 역시 난 그 길로 안 간 것은 다행이다. 미워하면서도 왜 사람들은 자식을 낳을까? 그런데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이 별로 부럽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왜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도 아이는 갖고 싶어 하는 걸까? 정말 사람들에게 종족유지 본능이 중요한 걸까? 종족유지 본능이라기보다는 누군가와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게 먼저 아닐까? 아무래도 종족유지 본능은 사람들에게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쩌면 사람이 너무 많으니 무의식 중에 우리는 인구 밀도를 조절하고 있나? 그럼 생존 본능이 먼저일까? 종족 유지 본능이 먼저일까? 지금으로 봐서는 생존 본능이 종족 유지 본능을 이기고 있는 건가? 유전자를 유지하기 위해 인구 밀도를 조절하고 있다면 종족 유지 본능이 앞선다고 볼 수도 있지 않나? 아니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유전자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쩌면 사람들의 유전자는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는 모르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왜 자식을 미워하지? 며칠 전에 싸웠거든. 그럼 이쁠 때는 없었나? 그럴 때도 많지. 그럼 이쁠 때가 많나? 미울 때가 많나? 이쁠 때가 아무래도 더 많지, 현재까지는. 그럼 자식으로 인해서 겪는 고뇌의 총량과 기쁨의 총량을 비교해 볼 수는 없나? 설령 고뇌의 총량이 훨씬 더 많다면 합리적인 사람들은 아이를 낳지 않을 텐데. 그런 계산을 해보고 요즘 사람들이 아이를 덜 낳는 것이라고? 우리 부모님은 그런 계산을 해보셨을까? 글쎄, 우리 엄마를 보니 고뇌의 총량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엄마는 나를 낳은 것을 후회하지 않을까? 지금 내가 내 자식을 미워하는 것과 우리 엄마가 나를 미워하는 것, 어느 미움이 더 클까? 나중에는 내가 낳은 세 명의 자식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더 고통스럽게 할까? 그들에게 각각 세 명의 자식을 낳으라고 할까? 아니면 하나만 낳으라고 할까? 그 중에 아예 자식을 낳지 않겠다고 하면 난 뭐라고 할까? 너 같은 자식 또는 나 같은 자식 낳으려면 낳지 말라고 할까? 낳으라고 할까? 도대체 자식들이 자식 같지 않은 세상에서 자란 자식들은 자기 자식이 자기를 닮을까봐 자식을 낳지 않는 걸까? 홍제와 작가의 칼럼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니 뭐 글이 이래? 그렇게 말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세상 그 어느 누가 과연 자식은 무엇이다? 그렇게 딱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답을 내리지 못하고 질문만 이어가는 이 글이 차라리 정직하다 여겨집니다. 그리고 또 질문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계속 짧게나마 답변이 나오지 않습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속에 제 자식들 생각이 먼저 나는 것이 아니라 속을 썩혀드린 어머니가 먼저 떠오르는 것을 보면 저는 좋은 자식이 아니었나 봅니다. 하지만 운 좋게도 저는 좋은 자식 둘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각자 독립해서 자기 앞가림 잘 하면서 살고 있으니 더 바랄 것도 없습니다. 또 괜한 참견하지 않으려고 거리를 두고 삽니다. 도움을 청하면 기꺼이 도와주지만 이래라 저래라 저의 틀로 아이들을 가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도 지내봐서 알지만 자식이 어디 부모 틀에 들어오긴 하나요? 억지로 하려다간 관계만 틀어지기 쉽상일 뿐입니다. 저는 자식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방법으로 거리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선을 넘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거리를 두라는 말씀을 자식과 담을 쌓거나 연을 끊고 사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거리를 두면 담을 쌓거나 연이 끊어질 일이 더욱더 적어집니다. 좋은 부모 될 능력이 모자라는 것 같기에 관계만이라도 잘 유지하자는 전략을 취한 겁니다. 사랑하기만으로도 짧은 인생, 부모와 자식이라는 대단한 인연으로 만났으니 다른 건 욕심 부리지 말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만 있다면 그게 제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식이란 무슨 의미입니까? 또 부모님에게는 어떤 자식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네요. 여러분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